어제보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확연히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4.7도로 어제보다 6도 가량 높았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2도로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니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남중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지 않지만 모레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면서 단풍과 함께 가을 정취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물러가고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내일도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강릉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있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